여보, 내가 머리끈 사왔어. 아, 고마워. 왜 이게 내 게인데? 안녕하세요. 제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유용한 정보 아이템을 소개하는 피해 장바구니 피입니다. 오늘 다이소에서 와이프에게 줄 스프링 머리끈을 하나 샀습니다. 산 김에 두 개는 미니벨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. 접이식 미니벨로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축 늘어진 채로 정리되지 않은 케이블이 거슬릴 때가 많으실 겁니다. 그럴 때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세요. 저렴하면서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1,000원에 총 4개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중 굵은 것 2개만 사용할 겁니다. 2개 사용하면 500원 정도 되네요. 와, 좋다. 니퍼를 사용해서 머리끈 한 곳을 잘라줍니다. 이걸 가지고 케이블 2개씩 짝을 지어 스프링 머리끈을 감아주고 적당한 길이에서 잘라주면 됩니다. 케이블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 적정 길이로 감아주면 되는데 저는 자전거를 접을 때 텐션이 많이 받는 곳은 7에서 10회 감아주고 그렇지 않고 벌어지는 정도만 방지하겠다면 3에서 5회 정도만 감아줍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깔끔하게 벌어진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이 하나로 자전거 한 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한 개가 더 남아 다른 자전거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. 그동안 케이블 타이로 묶거나 방법을 몰라 방치하셨다면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보세요. 오늘 소개한 정보 아이템 리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로 가능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